히피의 집이 지금 빌라 빌레 쿨레예요. 그래서 그 오마주로 빌라 빌레 쿨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. 그리고 옆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옆에는 가나 아트파크라는 미술관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옆에는 그 가나 아틀리에라고 우리 한국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선생님들이 다 모여 계세요. 그리고 오늘 솔비 씨와 사실 솔비 씨가 이번만 전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전시를 안 하고 기획만 하실 거예요.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같이 전시를 하게 됐는데 지금 솔비 씨하고 같이 전시를 하게 되시는 방앤리라고 그 두 분이 함께 두 분이 하시는 프로젝트 어떻게 정리했죠? 네? 네, 미디어 아티스트 겸 세계적인 설치 미술, 설치 미술가? 설치 예술가입니다. 그래서 그, 이 공간을 보시면 이렇게 미디어 아트, 그 다음에 그 입체적인 조형물들 그런 것들이 다 방에 서진 작품이고요. 그래서 저희도 이 공간이 오늘 오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, 사실. 근데 이제 이 공간에서 그 되게 실험적인 전시들이랑 어떤 공연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기획해보고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, 그 첫 번째 전시가 그 솔비와 방앤리 선생님 같이 공간 꾸며주셨고, 그 다음에 그 라인업 보셨겠지만 또 솔비랑 친한 그 뮤지션들이 같이 또 함께 무대를 꾸며주시게 됩니다. 앞으로 이 빌라빌라 콜라 공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어렵게 모신 다정다감 밴드 그 잔잔한 음악으로 처음 공연 시작하게 할 거예요.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방금 소개받은 저희 밴드 다정다감입니다. 토요일 저녁에 어렵게 와주셔서 제 행사는 아니지만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자, 이렇게 뜻깊고 또 재밌는 행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. 정식으로 저희 인사를 드릴게요. 저희는 오늘 이 재밌는 행사에서 여러분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오프닝 밴드 다정다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전체 행사를 함축하는 단어가 바로 클라스더라고요. 그렇죠, 대표님? 클라스를 우리 저희 다섯 사람은 어떤 그런 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. 1반, 2반, 3반하고 나누어진 그 반이요. 그 역한에서 살던 사람들이 서로 그 클라스를 오늘 허물어드리는 자리가 저희 밴드가 오늘 자리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. 저도 원래 말을 하는 사회자로서만 무대에서 내가 오늘 처음으로 재즈 보컬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고요. 그리고 또 아주 뛰어난 새 뮤지션 포커션의 이선미님, 건반의 박상도님, 베이스의 오우선님, 네, 세 분은 정말 훌륭한 뮤지션들이랑만 이렇게 무대에서 왔는데 오늘 스스로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뮤지션의 끼리의 경계를 나와주신 거죠. 예, 그런 의미 있는 자리를 해주셨고요. 끝으로 저 드럼 자리에 계시는 우리 허원실 박사님. 네, 국립중앙의료원 치과병원에서 과장님을 맡고 계신 의학 박사님이시죠. 네, 정말 미술도 하시고 드럼도 치시고. 네, 멋집니다. 반주를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이제부터는 노래 들려드릴게요. 저희 총 두 곡 준비했는데요. 저희를 어찌 보면 공연으로 보셔도 좋지만 퍼포먼스로 보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조금 완벽하지 않아도 박수 많이 쳐달라는 얘기죠, 여러분. 자, 처음 준비하고 시작할게요.
Thank you.
고맙습니다.